오늘은 어떤 간증 4.25일에 대해서 간증을 하겠습니다. 오늘 4.25일의 간증 내용은 고난과 또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간증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고난은 나에게 유익하다. 이 고난을 통해서 윤례를 배우게 된다. 그렇게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 이 고난을 통과해서 그 풀무불을 통과한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대부분 사람들은 다 고난을 싫어해요. 아무리 뭐 하나님 고난이 나에게 유익하다, 윤례를 배우게 된다 하더라도 대부분 사람은 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먼저 성경 속 고난당한 인물들을 보면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고난만큼 더 큰 고난은 없을 것입니다. 생사를 찢는 그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서 그 희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며 그 아픔과 고통은 예수님의 고난만큼 더 큰 고난은 없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야곱의 아들 요셉의 고난도 배다른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인하여 구덩텅이에 들판에 구덩텅이에다 빠뜨렸다가 다음에 건져서 애굽의 노예 상인한테 팔아먹죠. 참 그 요셉의 고난도 대단한 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그 세 살 이하의 산의 아이는 다 나일강에다가 던져서 죽이라 그리고 바로가 명령을 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그는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그다음 그 나일강에 버린 칼상자에 들어있는 모세를 애굽의 공주가 건져다가 키우다가 또 애굽 병사가 히브리인 자기 민족을 구타하고 때리는 것을 보고 자기가 그 애굽의 병사를 죽인 다음에 이게 발각이 나니까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을 양치기로 고난 속에서 살았죠. 또 다니엘은 어때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고난을 당했죠. 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사울왕의 칼날과 활을 피해서 참 죽음의 직전까지 활이 자기 옷자락을 뚫고 들어오고 엄청난 고난 속에서 그 사울의 추적을 피했죠. 욥의 고난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한날 한시에 전부 자식을 잃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런 고난과 성경 속에 셀 수 없는 많은 인물들이 이유도 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용하시기 전에 고난이라는 풀무불을 통과시키고 고난으로 연단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의 이제 간증은 친정 아버지께서는 6남매를 다른 부모들은 1950년대는 전쟁 직후라 부모들이 어려운 부모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참 없는 중에도 자식한테 잘 해주고 잘 입히고 잘 먹이려고 애를 쓰고 참 그 학교에 다닐 때는 운동화라든지 모든 뭐 등록금이라든지 제일 먼저 내게 만들고 비싼 것을 잘 입히고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남 사녀인데 내가 이제 오빠 위에 오빠 언니 그다음 내가 셋째인데 둘째 딸이죠. 아들 둘에 딸 넷이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부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집에는 일하는 사람이 득실득실 많은데도 우리는 다른 애들은 스폰지 운동화 120원짜리 푸신푸신이 나온 운동화를 신을 때도 우리는 30원짜리 생고무가 달린 것은 질기다고 아버지께서 그걸 사서 신기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부자인데도 30원짜리 신는다 그렇게 뒤에서 수군거려요. 120원짜리 푸신푸신한 스폰지 운동화를 신는 애들은 참 가난한데도 그런 걸 신고 다니는데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든지 자식들한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등록금도 제일 먼저 가져가면 등록금을 내지 못한 사람들이 힘드니까
아직도 뭐 누구는 아직도 안 냈으니까 나는 천천히 내도 되겠다 그렇게끔 늦게 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남은 자식은 장학금을 주면서 우리 자식들한테 용돈이라든지 등록금도 눈물 흘려 나오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는 그런데 그 육남매 중에서도 아버지께서 나한테 굉장히 예, 칭찬을 많이 하시고 저놈은 사막에 던져놔도 살아나올 놈이다 라고 나는 그 아들이 됐어야 될 아까운 자식이다. 딸 되기는 아까운 자식이다. 그렇게 맨날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딸들 넷 중에서 언니나 동생들은 너무 미인이에요. 잘생겨 미인, 엄마도 미인이시고 아버지가 잘생기셨기 때문에 딸 넷 중에서 나만 별로 안 생겼지 다른 형제들은 뭐 메이크업에 추대받을 정도로 아버지께서 그런데 나가지 마라 그래서 반대로 해서 못 나갔지만 다 잘생겨 이쁜데 맨날 아버지는 나만 보시면 뭐 너는 아들이 돼야 될 놈이 딸이 돼서 아깝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내가 언니나 동생처럼 이쁘긴 뭐 저런 소리 안 하실 텐데 왜 나를 보고 아깝다라고 아들감이라고 자꾸 저러시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오남매를 다 결혼시키고 또 이제 자식은 하나를 이제 결혼을 못 시켰는데 우리 막내 동생이 결혼하게 됐는데 아버지 살아 생전에 이제 아버지께서는 스케일이 크시고 멀리 내다보신 분이셨어요. 우리 자식들한테는 재산이 3대가 못 간다. 그리고 돈이라는 것은 자기가 먹고 쓸 만큼만 있으면 되지 그 외의 것은 축적의 의미밖에 없다.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치관을 우리한테 심어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막내 동생 결혼을 하게 돼서 나는 서울에서 살 때니까 남쪽 끝으로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결혼식에는 친척 중 한 분이 어린이랍시고 아주 가치관이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러고 말할까 유치하고 우리 아버지에서 교육받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저기 언어로 상당히 그 세속적인 말로 나와 우리 뭐 잘 사는 뭐 형제들 자매들을 비교를 하면서 아주 참 수준 낮은 말로 모욕을 주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그런 건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말을 듣고 그날 이제 결혼식 끝나자 집으로 이제 차를 몰고 와서는 내가 마음이 많이 우울하고 이런 상태에서 자식하고 남편을 볼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바로 최자실 금식 기도원으로 갔어요. 운전해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도골에서 부르짖어 기도했죠. 아버지 아버지요 우리 친정 아버지도 그립기도 하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있었으면 저런 사람들이 나한테 겉다이 소리를 할 수 없었을 텐데 나한테 그리고 이제 울부짖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육신의 아버지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시는데 아 나에게는 죽음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날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그 친척이 말한 것은 너무나 유치하고 가치 없는 말이란 것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를 더 시야를 멀리 더 크게 보시게 하시며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돌아올 때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아, 저 크신 대단하신 위대하신 저분이 바로 내 아버지시다. 이 아버지는 죽음이 없이 영원히 내 곁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아버지다.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됐는데 아,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친정 동생을 또 만나게 돼서 아, 그 친척 그 잘 계시는가 하고 물었더니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 막내 동생 결혼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바로 죽었다는 거예요. 아, 놀랍죠. 내가 마음이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들어갈 수 없어서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골에서 부르짖어 기도한 그 시간에 죽었더라고요. 아, 그래서 성경은 너가 오늘 일한 사람을 싹군을 썼으면은
해가 지기 전에 그 싹군에 싹을 줘라. 만약에 그 싹군이 그날 저녁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화가 내게 돌아올까 두렵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어. 근데 나는 그 당시에 저 사람 죽이소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에 너무 무겁고 고통스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뱉어놓고 하나님한테 하소하며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를 그 시간대에 정확하게 그 시간에 죽었더라고요. 놀랍죠. 그래서 고난이 닥치면은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원수를 갚아주시오고 이러선 필요 없어요. 내 아버지께 기도하면은 아버지께서 다 대신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 참, 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신학을 이제 하게 돼서, 신학에서는 월요일이면 전부 관악산으로,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다 산기도를 시켜요, 신학. 그런데, 평상시에 이제 내가 한 번은 혼자서 관악산을 갔는데, 관악산에 올라가서 좀 상당히 높은 데로 올라가서 앉아서는 그 자리를 내가 기도처로 정해놓고, 처음으로 가서 기도를 하는데 혼자서 아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집채만한 용이 아주 집덩어리 큰 머리가 아주 엄청난 용이 아홉 마리선 나를 향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혀를 내렁거리면서 그러니까 너무 두렵죠. 한 마리도 아니고 뭐 아홉 마리가 그 엄청난 집채만한 용들이 나를 향해서 아홉 마리가 덤벼드는데 한 마리 같으면 어떻게 뭐 검으로 갖고 뭐 죽이든지 뭐든 방법하겠는데 아홉 마리가 동시에 나한테 다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때 당시에 그 능력이 약한 자들이 관악산에 가면은 신학생들 사이에 거기서 뭐 병을 얻어온다. 뭐 그런 소문이 자자했었던 기억도 나고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 찼죠. 아홉 마리 용이 한꺼번에 그 엄청난 집채만한 용들이 아홉이서 덤비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건 다 헛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리 예수를 명하느니, 너희들은 다 헛것이다. 그러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용한테 이 두 손, 뭐, 열 손가락을 펼쳐서 착 이렇게 밀었어요. 그랬더니, 금방 그 엄청난 그 용이, 갑자기 밀가루처럼 가루가 돼서, 먼지처럼 돼서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 밑에 와서 엎드리고 종처럼 되고 순진해지고 내가 그 다음부터 관악산을 갈 때는 아무런 그런 순조롭고 아무런 그 저항이 없었어요. 오히려 내가 작은 사탄이 나를 괴롭힐 때는 그 관악산 그 아홉 마리 용을 시켜서 대신 싸우게 만드는 그런 경험도 있는데. 그 뒤부터는 이제 그 관악산이 내가 금식하고 가면 무슨 일이든지 문제가